연주, 기타 연주 두 곡하고 또 클래식 기타로 반주를 하면서 노래하는 가고 그래서 여기가 또 노래 교실이니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기타를 잡는 또 통기타 반주는 많이 하잖아요. 이제 클래식 기타로 클래식하게 반주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노래를 또 할 겁니다. 첫 번째 곡은 이 남미 작곡가예요. 딜레르만도 라이스라고 하는 남미 작곡가가 쓴 곡인데 시엘라 페르구리타.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녀가 물어본다면이라네요. 그녀가 물어본다면.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일본의 작곡가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곡인데 로망스라고 하는 이걸 기타로 편곡한 곡입니다. Thank you.
Thank you.
가을이 조금하고 있어서 가을 노래를 조금 골라봤습니다. 그 고은 시인의 그 시에 그 김민기가 곡을 붙인 곡 가을 편지. 노래가 너무 좋다고 오늘 음악회가 오늘 이루어진 거거든요.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곡인지 우리 선생님 잘 모르시나 본데. 자, 이거는 저 윤용하 작곡의 나뭇잎입니다. 봉여죠.
앙콜, 앙콜.